이 자리에 정신 모임을 가게 된 동기는 얼마 전에 끝난 그 총선에 권영재 박사께서 압승을 예견하고 내기를 했는데 결과는 막 대패 정도 된 거, 참패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왜 그때 권영재 박사께서는 압승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으며, 그런데 결과는 이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소감이 어떤지. 그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인간인가를 짧게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이래야 이 얘기가 이해갑니다. 저도 대학 다닐 때에 그 유신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. 그러다가 어느 날 김대중 선생한테 초대를 받았습니다. 아마 그때 들어갔으면 지금 뭔가가 어떻게 또 운명이 달라졌을 건데 그때 거절했습니다. 왜냐하면 김대중 선생의 그 인격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있고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. 저는 오늘 전부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우파들이고 보수적인 친구들인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. 저 현재도 참여연대에 적이 있고 한때는 그 지도자였습니다. 세대구 국민회의 때는 우리 친구들이 전부 윤도현 부총리 되고 다들 장관 올라가고 저 혼자 남았던 적도 있죠. 그래서 좋게 말하면 중도라 그럴까. 저는 이제 자유롭고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을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합니다. 그 좌우를 떠나서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데 이번에 압승하려고 생각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워낙에 죽을 많이 쓰더라고요. 소가 수레를 끄는 게 아니고 소리가 소를 끄는 세상을 만들고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서로 쌍방간에 합의해서 애들을 의과대학에 그냥 진학을 시키고 형수에게 욕을 하고 땅을 개발하면서 수천억을 모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고 아 이제 우리도 민도가 높아졌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를 반드시 뒤집을 것이라 그렇게 해서 저는 대선이란 건 결과적으로 압승 대선이라 그러는데 이번에도 보다시피 48대 52 이런 식 아닙니까? 승자 독식이라는 이 엉터리 된 이 그 제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51대 49로 신승을 할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수자적으로는 압승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. 그런데 완전히 쫄딱 망한 거는 제가 의사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참 그 바보더라고요. 맨날 도둑놈들 잡아놓고 검사를 두들 패고 하던 것만 남아있으니까 고집을 왜 제가 의사라는 말 하냐면은 이번에 2,000명 의과대학생 증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바보인 줄 알았어요. 의사들이 그 말 찬성할 사람도 없고 그 전에도 그 의학 분업 때문에 싸움을 보았잖아요. 선거를 앞에 두고 이런 걸 또 내던지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? 그리고 의사도 어떤 면에서 윤석열이와 같은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적으로 만드는 걸 볼 때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. 일단은 저는 많이 우리는 이제 도덕적이고 이제 자유로운 유식한 국민이 되어서 이제는 이길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. 좀 더 악담을 하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더 이제 출연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예수는 안 믿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시민들이 아랍에서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그 황야를 헤맸잖아요. 그 후에 결국은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도 40년간 앞으로 더 황야를 헤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우리 고생을 하면서 좌우를 떠나서 착한 사람, 부지런한 사람 잘 사는 세상을 저는 염원합니다.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. 현재 심정이 어떤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간단히 생각하면 굉장히 화나죠. 짜증나고. 그거 두 가지. 하나는 우리 백성들이 그밖에 안 되는 거 아직. 라는 생각을 하는데
저 병원에 젊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. 수구 꼴통들이 자기네들만 가지라 그러고 저는 요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주겠다 그럴 때 이 쌍말로 미친놈인구나 이 생각했는데 우리 젊은 직원들은 모두 좋아하더라고요. 와 저게 어딨냐 말 저거라도. 근데 가진 자들은 우리에게 저렇게 주나 말이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와 같은 한국에 살면서도 나이 차이가 얼마쯤 나는구나 라는 걸 알고 화는 막 나고 하지만은 전해들 말도 내가 듣는 인간이 되어보자 옳게 늙어보자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.